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도장을 찍었고 오늘이 무려 결혼 첫날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새로 장만한 신혼집 되겠고요. 뭐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은 작게 시작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JM과 결혼한 느낌은 어떤지 그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아우 저거 봐, 저렇게 첫날부터 아주 설거지를 저렇게 똑부러지게 할 수가 없어. 자기야. 자기 왔어? 어 자기 나 왔어. 아유 설거지하는 건 너 힘들지 않아? 아유 이 정도야 뭐. 자기를 위해서는 못할 게 아유 내가 결혼하는 정말로 잘했다. 아니, 그럼 물 끄고 일로 와봐. 우리 이리 와봐. 그럴까? 이쪽으로 와봐. 아, 자기야. 나는 결혼할까 좋아 자기? 너무 좋아. 너무 좋지? 하루가 꿈만 같아. 성공한 덕후잖아. 그럼 역시 인생은 길게 살아봐야 한다. 어부 원. 그럼 어차피 부인은 원님. 젤리구나. 응. 근데 이 맛이 독일에만 있대. 나도 모르는데. 독일에서 어디 받았어? 누가 줬는데. 언놈이야. 신경꺼. 어허. 뭔 상관이야. 어허 저거 봐 또 저렇게 또. 다르냐. 튕기는 맛있어. 아이고. 이래서 내가 결혼했어. 귀여운 거 알아줘. 아주 그냥 차가운 맛이 있어. 그럼. 손톱도 이뻐. 내가 안 이쁜 데가 없어. 안 이쁜 내가 없는 맛이 또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시 우리 원님하고 결혼하기는 정말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우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바로 첫날 밤을 지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기. 응. 아직 해가 중천이야. 아 그렇게 밝아 지금? 그럼! 아 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썬날 밤은 빠르게 빠르게 어서 와! 그래? 응 그래 그럼. 아우 피곤하. 아우 잘 잤다. 아우 잘 잤어. 뭘 했다고 그렇게 피곤하다는겨? 아니 내세울 게 있어야 알지?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몸매 좋아가지고 그냥 어허. 기대를 했구만. 얼마나 기대를 한 거야 또? 정말 지겨워. 반품해야 되겠어. 어허 이래서 연상이랑 결혼하면 안 돼야. 태어날 때부터 좀 그쪽이 좀 약했어.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나아질 줄 알았지 나는. 아 정말 지겨워 속상해. 남자에게 좋은 식품 어디 있나? 남자에게 좋은 홍삼 올까? 내가 일부러 그리고 다니고 자라려고 하다가 잘 안 된 건데 그 바람을 이렇게 결혼하나? 지겨운 인간아. 이것 좀 먹어. 얼른. 올칸이라고 남자한테 죽이는 거네. 어허. 자, 얼른 털어. 얼른 털어. 이리 와. 애착이 어땠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살이 달라진 거야? 오빠 봤지? 오빠 이런 사람이야. 오빠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어. 내가 돈 벌어올게. 돈 벌어올 거야 우리 원? 내가 돈도 벌고 앞으로 쭉 할 수 있지? 당장 이리 와. 아 안 돼 안. 또 시타노? 유명 났다. 코아 유명 미타노? 진짜 고마 유명 미타. 아 요카타 요카타. 아우 저거 봐 저렇게 또 첫날부터 저렇게 설거지하는 것 봐도 이뻐 죽겠어. 에, 자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유 저렇게 또 첫날부터 그냥 설거지하는 것 봐도 똑 소리나. 에 자기야. 자기 왔어? 아 좋아 좋아 좋아요.